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은웹입니다. 오늘은 if 함수 중에서 복잡한 조건을 판단하는 O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 조건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R 함수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조건 A1과 조건 B1, 동등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발 조건을 보면 남자 직원은 중국어 능통, 이게 A1 조건에 해당되고요. 여자 직원은 일본어 능통자, 이게 B1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남자 직원과 중국어 능통, 이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니까 요 앞에 AND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자 직원은 일본어 능통자, 이것도 조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AND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발 조건은 남자 중국어 능통, 여자는 일본어 능통. 무엇과 무엇, 조건에 무엇과 무엇이 들어가니까 AND가 들어갑니다. 대상, 먼저 수식에 들어갑니다. equal, OR, 가로 열고, 무엇과 무엇이니까 AND 함수가 들어갑니다. 가로 열고 조건을 입력해야겠죠. 성별 equal 남. 텍스트는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표 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입력을 하고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줘야 하고요. 텍스트는요. 외국어 equal 중국어 중국어 입력됐고요. 앞에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AND 가로 열고 성별 equal 쌍따옴표 붙이고 여. 텍스트 앞뒤에는 쌍따옴표가 붙습니다. 쉼표 외국어 equal 표의 내용과 똑같은 텍스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일본어가 아니고 일어 앞뒤로 쌍따옴표 붙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번더 가로를 닫아야겠죠. 대상에서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두 명의 선발자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조건에 맞는 남자와 여자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선발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